늦은 새벽, 짱구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우는 연보라색 원피스의 여자. 그리곤 차분한 목소리로 떡잎 공동묘지로 가달라고 합니다. 짱구는 이 늦은 시간에 성묘 가시냐고 물어보지만 여자는 공동묘지로 가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출발시키는 짱구. 운전 중에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괜히 무서웠는지 시시콜콜한 말들을 건넵니다. 하지만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. 짱구는 요 앞 터널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손님도 그 소문 들어보셨냐고 묻지만 역시나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택시는 짱구가 말하던 귀신 나온다는 터널로 들어가고 컴컴한 어둠 속에서 짱구는 왠지 더 공포심을 느끼는데요. 손님은 귀신이 있냐는 걸 믿냐며 백미러를 쳐다보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손님. 그 귀신이 나온다는 터널에서 눈 깜짝할 새 증발해버린 거죠. 급하게 터널에서 나와서 차를 정차시킨 짱구는 뒷좌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지만 손님이 앉아있던 자리엔 물자국만이 흥건합니다.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이 짱구를 골탕 먹이려고 나타난 걸까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